3월 18일 오전 돌아보는 한국 향교책 토론회 한국공자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자연구원 이유권 원장 김세한 이사, 김승한 이사, 이철 이사, 안동 장씨 대종회 회장 장범진, 박약회 전 사무국장 권태인, 일행이 참석했다. 박홍영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재, 전춘화 홍보부장 홍익대 교수가 유림 일행을 맞았다. 간담회에서 유림들은 한국공자문화센터가 3년여 만에 전국 234개 향교를 방문한 데 대해 경탄의 뜻을 표했다. 이유권 한국공자연구원장은 향교마다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향교 현황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유교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많은 유림들이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유림들도 많은 관우 소감과 귀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총재는 한국공자문화센터의 유교에 대한 정서를 담은 책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유교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 보면 아주 유사해요. 여기 한국에서 석전하는 거나 우리 중국에서 공명하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조금씩. 전춘화 교수는 이 책의 두 가지 특징을 유림들에게 설명했다. 한중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데다 유교 내용도 그림과 글이 뛰어나고 향교별 콘텐츠의 동영상 QR코드를 넣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회의 후 박홍영 총재는 유림들에게 돌아보는 한국 향교 책을 선물했다. 유림은 한국공자문화센터의 천인천자문 활동에 서예 작품에 글씨를 남겼다.